이렇게 반가울 수가. 반갑죠. 온라인 대회는 잘 맞췄어요? 잘 맞췄죠. 네, 어떻게 특징이 뭐예요? 아, 이번에 특징은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경기하는 극진가라에 대해서도 나왔어요. 네. 네. WT 스타일의 태권도, ITF의 스타일의 태권도, 극진가라데 이 세 팀이 한 경기를 했는데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몸성원님 뭐 중요한 책 찾았어요? 어, 이거 봐요. 완전 고소 같아요. 아, 고소네. 여기 보면 이거 언제 누가 펴낸 거예요? 1900 뒤에를 보니까 네. 1976년도에 문교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고 저자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. 예. 여기에 보면 예, 뭐라고 되어 있어요? 펴놓은 거는 품새 그때 당시 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고 가로 열고 품새하고 형 써놨네. 네, 형이라고 써놨습니다. 여기 보시면 예. 76년에도 가로 열고 형을 썼네? 그렇죠. 예. 그래서, 그리고 또 우리가 논란의 주역이 있는 지금 품새. 예. 어의 이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. 여기는 좀, 그죠? 기세세, 세력세. 예. 어 있었네요. 그렇죠. 당연하죠. 뭐. 76년이니까. 품새를 겨루기 기술 향상으로 보고 있어요. 지금. 예. 그 품새에 대한 정의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?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연결시켜 상대 없이 스스로 겨루기를 할 수 있도록 이어놓은 동작이다. 라고. 뭐, 지금의 그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? 네, 그러네요. 생일 선물 받고 싶다.